네,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빌라드 그리움입니다. 종국연도는 2020년 준공이고요. 총 1개동 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70평형 고급 빌라입니다. 주차는 이제 세대당 4대까지 가능하고요. 룸 3개, 욕실 5개의 구조입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시면 거실 공간입니다. 네, 거실은 굉장히 높은 층고와 옆쪽으로 이제 중정이 있고요. 출입구 우측에도 꽤 넓은 중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 이제 수도시설도 있기 때문에 뭐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견 목욕까지 가능합니다. 네, 먼저 좌측에 서브룸 2개가 있는데요. 서브룸 2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네, 170평이다 보니까 워낙 방 사이즈가 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앞쪽으로 네, 작은 베란다 공간과 옆쪽으로는 샤워부스가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쪽은 2번째 서브룸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앞쪽으로는 사이로 한강뷰가 보이는 세대고요. 복층 구조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뷰는 훨씬 더 개방감이 있습니다. 네, 정면에 이제 세면대가 있고요. 네, 좌측으로는 드레스룸입니다. 빌라드 그리움은 방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고급 빌라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는 샤워부스와 네, 여기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길에 손님분들 사용하시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이쪽 문 기준으로 이제 마스터 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같은 부분은 이제 서재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좌측은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이 매우 넓고 침실 공간 옆으로 이제 중정이 있기 때문에 고급 빌라지만 굉장히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세면대 2개, 그리고 좌측으로는 아주 넓은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고요. 욕조와 샤워부스가 함께 있습니다. 네. 1층은 이제 룸 3개, 욕실 4개 모두 보여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은 이제 주방 공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이제 동시에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정원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개인 정원이 이렇게 넓게 있고요. 저기 멀리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갤러리아 폴의 트리마제, 시그니엔까지 보이는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면에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이제 오븐이나 이제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등 기본적인 가전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인 냉장고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뒤쪽으로 보조주방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 구조다 보니 1층에서 들어오시는 입구도 있고 2층에서 들어오시는 입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집에 들리실 때는 여기 2층 부분에 주차를 하시고 2층 출입구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2층에 하나 더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모두 보여드렸고요. 현재 보여드리는 세대는 정원 세대입니다. 170평인 만큼 굉장히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가족 구성원이 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빌라드 그리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